아리야, 시작해볼까? 입가에 침이나 닦고 오세요. 이 채널은 미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멘스 PLC 드라이브 이론은 이제 내려놓고 실전적인 소보 제어 FC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에 그 지멘스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 그 영상들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이제 올라오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지멘스 PLC 드라이브, 그러니까 V90이 아니어도 웬만한 지멘스 제품들, 그러니까 G110, G120, 뭐 S120, S110, 뭐 요런 S210까지 이런 지멘스 서버 모터 또는 인버터들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규약은 확실히 이제 할수 있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어떤 모터가 와도 그냥 뭐 그냥 모터예요, 이제. 준비를 해서 동작을 시키고 명령도 내리고 할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은 이제 다 습득하셨어요. 그런데, 자,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이제 딱 이론적인 것들. 그러니까, 오프1, 오프2, 오프3. 심지어 제가 그 오프1, 오프2, 오프3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읽었죠.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이네이블 오퍼레이션, 뭐, 램프 제네레이터, 뭐, 요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실제로 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읽어드렸지. 그게 뭐야? 여쭤 사실은 이론적인 것들이라서 이것까지 설명을 다 드리면은 V90 키트로는 이제 안 되고 S120급 키트 정도는 있어야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배워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실전 서버, 실제로 그런 걸다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거꾸로 물어보면 사용 안 합니다. 실제로 그 사용 뭐 그거 전체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다 사용해야 될 장비도 사실은 없어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와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풀 패키지의 기능인데, 그걸 전부 다 사용했다. 그러면 장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사람과 PLC가 협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아주 스페셜한 장비일 경우,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장비는 아직까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 볼 일도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더라도.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장비들도 여기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V16을 켜가지고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뷰로 이동하고요. 다음 PLC에서 프로그램 블럭 고 온라인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올 녹색이 들어오고 메인 문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모니터링. 자,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잘 읽어보면, 이제 ID 68, 이제 텔레그램이 아닌 이제 이 통신 모듈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입력하고 출력 부분의 어드레스를 읽어보면, ID 68과 QD 64, 요두 개를 이용해서 ID 68은 드라이버에서 PLC로 값을 주는 데이터고, QD 64는 PLC에서 이제 드라이버로 명령을 내리는 그 바이트들, 텔레그램 2x2,
이제 원을 이용해서, 2x2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문을 만들어서 무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보면 이제 RPM 영역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상수값을 구한 거죠. 워드 스케일. 워드 스케일을 이용해 상수값을 알아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 DB1에 있는 리얼 RPM 데이터 값을 컨버팅을 해서 리얼 그 스케일화된 데이터를 상수를 곱해가지고 RPM을 읽어낼 수 있도록 계산을 해놨고, 세 번째 줄로 내려가 보면 이제 또 똑같죠. 계속 이제 스케일화된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마이너스 6천에서 6천인데, 네가 이제 스케일로 바꿔서 던져줄 값은 마이너스 32767에서 32767로 이제 백분율화해서 값을 넘겨달라는 이제 노멀라이즈와 스케일 런스의 값, 스케일 X와 노멀라이즈 X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컨버팅했어요. 아주 간편하게 컨버팅을 해서 이제 명령을 주고 받고 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딱 이론적인 상태.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제어를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뭐 레디도 안 되고 명령도 안 되죠, 사실. 제가 여기다가 RPM을 값을 명령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add new block 해서 새로운 FC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FC 하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간단한 FC 하나를 만들게요. 자, 서버 컨트롤이라고 하나를 만듭시다. 서버 컨트롤이라는 FC1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서버 FC1이 생겼고, OB1에다가 여기다가 펑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FC1을 불러와야겠죠? FC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만든 서버 컨트롤이 생기겠죠? 요거를 다운로드를 합시다. 다운로드. 그럼 이제 FC를 이제 콘트 그 콜을 했기 때문에 이제 FC1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좀 내용은 비어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FC1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요놈을 이용해서 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내부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를 제어하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순서대로 그냥 이 다섯 가지 행위를 하면 서브 모터는 동작합니다. 보통. 자, 작업자가 와서 비상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 알람이 있을 경우 알람 캔슬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레디를 누릅니다. 레디 준비가 된 다음에 RPM을 집어넣고 런을 누릅니다. 총이 다섯 가지 행위를 통하면 서버가 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이거는 다섯 가지도 굉장히 작업자가 손을 많이 대는 경우고, 실제로는 비상 버튼을 누르고 알람 캔슬을 누른 뒤 머신 레디를 하고 런을 누르면 모든 게 끝이 나야 됩니다. 총네 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놓고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항상 켜진다라는 비트를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PLC에 있는 프로퍼티 값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앤드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시스템 비트를 만들 거예요. 시스템 앤드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0번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한편을 찍을게요. 총 1.2번이 always 1이라는 하이 번호입니다. 요 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비트를 하나 만들어서 1.2, M1.2라고 쳐서 always true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코일 하나, 그다음 DB1, DB1번에 PLC 비어, 이거 컨트롤 비어 PLC라는 게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요 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총 작업하는 방식은 EMG 하나, 다음 알람 ACK 알람 에크놀로지라는
알람 학위지 신호. 사람이 직접 누른다고 했죠? 그 다음, 레디. 레디. 그 다음, RPM and run. 이렇게 총네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코일을 하나씩 다 박아줄게요. 코일, 코일,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DB1번에 있는 OFF1, OFF1, 요 놈을 비상 버튼이 뭔가 다 끝났을 때, 특히 신호가 들어온다. 우리가 비상을 해제하게 되면 신호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부분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비상이 들어올 경우에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비상 완료 신호가 들어왔을 때 OFF1에 신호를 준다. 오케이. 그다음 알람 캔슬. 알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 이제 창을 두 개로 늘려가지고 이쪽에 DB를 확인할게요. DB 1번.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었던 거였죠. 요놈 밑에 있는 4번에서부터 6번이 제가 명령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OFF1에서 이제 AK Acknowledge Port 5.7 DB 1점 DBX 5.7 5.7 알람 에크놀로지였고요. 레디. 이 레디 부분하고 런 부분은 좀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만, 보통 enable operator라고 하는 이5.3 부분을 DB 1점 DBX 5.3 이 부분을 레디로 생각하고, 그다음 DB 1점 DBX 5.4 있었던 이 오퍼레이터라는 요두 부분을 런으로 볼수 있어요. 실제로 enable operation이라고 해야 전기의 신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진용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전기를 주기 위한 발진 그 전기를 만들고 오퍼레이터를 해야 이제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로 단계를 보고 있고, OFF1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 비상정지를 하기 위한 아주 긴급정지용 비트지, 이게 레디용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가? OFF1, 2, 3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OFF1, 2, 3 중에 하나라도 급하게 끊어지게 되면 드라이버가 정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알람, 하고 뭐 요런 것들 차근차근 다 만들었습니다. 총요 둘, 셋, 넷, 다섯 가지, 아니 하나, 네 가지. 이네 가지만 순서대로 켜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